코로나 19 걸리고 났더니 잘 안 보여요. 시력이 많이 변했어요. 실제로 망막에 혈관들이 막혀서 악화된 상태가 악순환 사이클을 타서 계속 나빠지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운 눈 선생 미소아이안과 박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시력 저하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으로 잘 알려진 것들이 어떤 심혈관계의 경색 내지는 색전, 특히 뭐 그런 변화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과적으로도 코로나19 백신 이후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망막에 혈관들이 막혀서 분지 망막 정맥 폐쇄라는 질환이 생기는 경우들을 저도 몇 케이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시를 호소하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것들이 꼭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생겼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황적으로 그런 백신 접종 이후에 어떤 혈관 폐쇄 질환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망막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시력 저하가 충분히 발생을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럴 때 뭐 황반부종 등이 동반되면 충분히 시력 저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그런 고연령층들은 분명히 젊은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을 안 했을 때 위중증 코로나 질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생명의 위험을 걸고서 백신을 안 맞는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런 걸 리스크 베네핏 레이시오라 그래서 이제 위험 편익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따졌을 때는 백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백신 이후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면밀히 관찰하고 안과 전문의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들을 치료하는 관계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곤 합니다. 코로나19 걸리고 났더니 잘 안 보여요. 시력이 많이 변했어요. 이런 경우 얘기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오히려 코로나 백신보다도 코로나 확진 이후에 시력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일관적인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눈을 보는 데 있어서 조절근이라는 근육의 힘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원래 약간의 근시가 있었던 젊은 사람이 조절력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맨눈으로 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조절근이 힘들어서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근시가 확 나타나서 안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같은 어떤 감염 질환은 우리 몸에 약간의 알러지 반응, 염증 반응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서도 약간의 알러지 반응을 자극할 수 있고 그것들이 결국 염증 반응을 자극하면 그것들이 결국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고 안구 건조증은 눈물막 불안정성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보는데 침침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전보다 잘 안 보여요 뭐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보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이런 두 가지 경우들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시력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체적으로 몸이 힘들어지면서 어떤 약간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 건성함 같은 게 악화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일시적인 변화라고 보여지지만 악화된 상태가 한번 우리가 이제 악순환 사이클을 타서 계속 나빠지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악화된 염증 반응 내지는 어떤 근육의 힘듦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고 대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시력 저하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